여기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 황금로에 있는 마음사랑 요양원이에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요양원인데 제가 방문한 이유는 여기 원장님께서 바위소를 정말 정말 좋아하시고 잘 가꾸시는 분이에요. 4월부터 1개월 동안 바위소 정원을 꾸며놓으셨는데 그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들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보이시죠?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멋지게 이렇게 바위솔로 치마를 입혔어요. 이런 항아리 장식도 멋지지요. 이 나무 뒤쪽에는 이렇게 항아리 위에 사이사이마다 바위솔이 모두 심겨져 있어요. 이쪽도 있지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쭉 사이사이에 모두 다 항아리 위에 바위솔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는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예쁘게 심어 놓았는데 황금 새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름표가 없는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입구인데 이런 항아리 반쪽짜리에 얘도 알붐과 또 이런 바위솔인가요? 얘도요? 이쪽에는 바위솔이 심겨져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네요. 또 가면서 예쁜 바위솔들 또 보여드릴게요. 양쪽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한쪽만 보여드리네요. 색감 한번 보세요. 와인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지요. 이렇게 멋지게 심겨져 있고요. 이쪽에는 논이고요. 저쪽에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지요. 이렇게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판에 얘는 와송인가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네요. 두뼘 반 정도 되는 그런 사각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런 바위솔도 있고요. 옆에 또 이런 바위솔도 있고요. 얘는 귀엽지요. 작은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게 들판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전원주택에서 400여 종의 바위솔을 키우고 계신 분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지요. 그 바위솔 주인이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우스에서 일부 따오고 이렇게 판을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워낙 많은 바위솔을 가꾸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멋진 항아리 반절 화분에 심겨진 이런 바위솔도 있고요. 아래는 사랑초가 이렇게 쭉 또 심겨져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실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네요. 얘는 솔방울 바위솔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바위솔이 있고요. 상당히 큰 화분이에요. 두뼘 이상은 되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이쪽에 얘는 해맑게 웃고 있네요. 애가 아니고 어르신 같아요. 여기가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관이거든요. 1, 2층은 요양원이고요. 3층은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신대요. 개구리도 울고요. 개구리 소리 혹시 들리나요? 이쪽에 또 보세요. 이렇게
항아리 수만 해도 굉장해요. 이쪽에 중간에는 무더기로 해서 꾸며 놓으셨네요. 이쪽에 이런 이건 뭐 새덤 종류 같아요. 솔새덤 같아요. 이런 솔새덤도 심겨져 있고요. 멋지지요? 저 안에 가면 더 멋지게 꾸며져 있어요. 이런 데 소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소품은 다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이쪽에 이 소품은 제가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길도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이길 옆에 있는 바위솔만 보여드리다가는 더 멋진 정원을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이쪽은 대충 지나갈게요. 오, 얘는 정말 멋져서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멋진 소나무 밑에 거미줄 바위솔 같지요? 이렇게 화산석 위에 심겨져 있는데 멋스럽네요. 뒤에 그 배경하고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작년 겨울에요? 그럼 1년 안 네, 됐잖아요. 1년은 안 됐죠. 한 6개월이나 됐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씩 떼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구를 달고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쪽에도 이렇게 통나무를 잘라서 화분으로 이용을 했네요. 귀엽죠? 이쪽에도 너무 귀엽고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봐요. 이렇게 예뻐요. 이 노란 황금 새덤하고 앞에 빨간색하고 너무 조화가 잘 되지요? 이쪽에 이 차는 손주들이 타던 장난감 차인데 굉장히 커요. 한 폭이 1m 정도 되는 그런 차인데 여기는 꽃을 계속 바꾸어서 어르신들이 변하는 계절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손주들이 타던 장난감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꽃이 심겨질까요? 저 뒷차에도 지금 구상 중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 철쭉들 지금 꽃은 다 졌지만 상당히 큰 철쭉들이에요. 1200원 하는 그 포트 사다가 3년 키워서 여기에 이렇게 쭉 옮겨 심으셨다고 하시네요. 이걸 다 주택에서 키우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다 심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정원이 있어요.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정원이에요. 이쪽에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고요. 멀리서 봐도 정말 멋지지요. 혼자서 이렇게 다 꾸미셨대요. 이런 건물 지으면서 다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틈틈이 멋지게 소품도 하나하나 다 구입해서 꾸며 놓으셨는데 어떻게 꾸며 놓으셨는지 같이 한번 보시게요. 다 테마가 있다고 하시네요. 얘는 이거 지금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만드신 거예요? 얘는 구입한 거예요. 아, 얘는 구입한 거예요? 얘네들도요? 네, 거기에 있는 소품들은 다 구입한 거고, 네. 이쪽에 있는 인형하고 저기 있는 인형은 만든 인형인데 제가 만든 아.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만든 거라고요. 저 이거 도예 가르쳐 준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바위솔들은 지금 심은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두달 정도 됐어요. 아, 얘네들은 두달 됐어요.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 아,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에요. 자구들이 그런데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이끼는 뭐 구입하신 거예요? 네, 구입한 거예요. 아, 구입한 거예요? 아, 굉장히 많은 이끼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20판 정도? 아, 그 모내기 그 판, 모판 있지요? 네. 그걸로 20개 정도 들어갔대요. 이 밑에는 바로 삼마사예요. 삼마사. 이 밑에는 바로 삼마사가 있고요. 이 이끼는 서리 이끼래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왁스. 아, 왁스요? 네. 아, 얘가 피핀이네요? 네, 피핀. 아, 이 피핀. 얘는 피핀이고 얘는 호랑이. 아, 이쪽은 호랑이. 예, 이쪽은 피핀이요. 아, 얘는요? 퍼시피 레드. 아, 퍼시피 레드요. 아, 얘가 브론즈네요? 네, 브론즈. 아, 그러면 이끼를 먼저 깔고 이 바위솔을 심었나요? 그 네, 위에다? 이끼를 깔고. 아, 얘는 거미줄인가요? 네, 거미 바위솔. 거미 바위솔. 아, 여기 길이 있네요, 쭉. 저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쭉 해서요. 얘네들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학교 가는 애들이고요. 아, 학교 가는 애들이에요? 네. 오, 예. 이제 여기는 소싸움. 아, 소싸움 하러 가는 거예요? 네. 아, 요 앞에 소 한 마리가 또 가고 있네요. 네. 아, 여기는, 아, 이거 의자가 두 개 놓여 있네요? 오셔서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냥 한번 예쁘게 꾸며봤어요. 아, 어르신들이요? 네. 아, 어르신들 오시면은 여기 앉으셔서 예쁘게 사진도 찍으시라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으신 거래요.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서 차도 이렇게 한잔 마시고 또 뒤에 있는 바위솔이나 이런 소품들도 보시면은 아픔이 다 달아나실 것 같아요. 여기 눈바위솔도 있네요. 이렇게 화산석을 두고 바위솔을 심어 놓으니까 멋지지요. 이렇게 또 마사 중립도 이렇게 앞쪽에는 깔고 뒤쪽에 이렇게 이끼를 해 놓으니까 이것도 멋져요. 다 이끼를 깔지 않고 이렇게 사이사이 또 마사가 보이니까 또 멋지네요. 이쪽에는 이런 불도 깔고요. 또 바람개비도 돌아가고요. 아주 멋지게 잘 해놓으셨어요. 혼자 다 이렇게 꾸미셨대요. 이런 고목도 이용하고 정말 멋지죠.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또 너무 멀으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쉽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소품 하나하나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어르신께서 낚시를 하고 계세요.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여기 밑에 보세요. 불의 옥잠도 보이지요. 그 앞에 또 커다란 바위솔이 또 있고요. 저쪽에도 여러 가지 식물들이 또 심겨져 있고요. 이쪽에 항아리 뚜껑에 또 예쁘게 앉아있는 한 분,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원장님이 아니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뒤쪽에도 바위솔이 이렇게 예쁘게 심겨져 있어요. 예쁘죠? 이 바위솔은 더빌스 푸드예요. 그리고 이런 소품이 또 차 한잔 마시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얘네들은 오리 같아요. 오리 한 쌍이 또 어느 쪽을 향해서 갈까요? 이 낚시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나 봐요. 이렇게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 소품이 또 중간중간 보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소품들을 많이 놓으셨어요. 하나하나 어울리게 또 다 고르신 것 같아요. 얘는 이름이 샤스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델라스. 이런 소품 앞에 있어요. 소품 하나하나 너무 앙증맞고 또 익살스럽고. 또 얘는 이런 바위솔인 것 같아요. 얘도 줄기가 매화바위솔이래요. 이런 매화바위솔이 저쪽에도 또 있는 거 조금 전에 봤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낫달맞이도 피어 있고요. 얘는 무슨 들꽃인가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고요. 너무 멋져요. 지금 하나하나 또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참 예쁘죠?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화산석 위에 이끼를 덮고 이렇게 바위솔, 능견인가요? 능견 바위솔을 심으셨어요. 참 이쁜데 앞에 바람개비가 가리고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쪽에 또 멋진 포토존이 있어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쁘지요? 이쪽에 길이 또 놓여 있어요. 여기도 다 테마가 있어요. 이쪽에 여기는 뭐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너무 머네요. 네. 계단이에요? 계단이래요. 그 옆에 바위솔이 무슨 바위솔이에요? 쟤는 여러 가지 바위솔이 심겨져 있네요. 얘는 이것도 바위솔인가요? 바위솔 종류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가지 바위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 가지 바위솔이요? 아 이런 바위솔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쭉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소달구지가 있어요. 뭐 하는 거? 이게 뭐 하는 장면이죠? 이거는 신랑 신부 옛날 홀레 치르는 거예요. 아 홀레 치르 여기 가마가 있네요. 아 지금 이렇게 홀레 치르러 지금 신부 집으로 가고 있나 봐요. 아니 뭐야 어디로 가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신부 집으로 가고 있어요. 신랑하고 신부니까. 아 신랑하고 신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소품도 다 준비를 하셨대요. 그리고 여기 모스 로즈인가요? 네. 색감이 너무 이뻐요. 검은색 화산석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쪽은 검은색, 이쪽은 초록색, 중간에 붉은빛. 너무 멋져요. 상당히 큰 바위솔이에요. 참 예쁘지요. 여기 며칠 전에 아주 뜨거웠는데 매일 물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이렇게 예쁜 얘는 뭐예요? 이건 소품이네요. 얘는 거위알인데 진짜 거위알이 아니고 소품이래요. 여기 닭 보이죠? 이 닭이 난 알, 진짜 알은 아니고요. 뒤쪽에 황금 새덤도 있고요. 이쪽에 이건 영애라는 바위솔이에요. 바위솔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랐죠? 그런데 이 바위솔은 참 크지요. 집에서 여기로 옮겨올 때 이게 크기 때문에 다 뽑아서 뿌리를 잘 나왔대요. 여기서 뿌리를 내린 거래요. 어머, 그동안 아주 햇빛이 따가웠는데도 있기 때문인지 뿌리를 그래도 잘 내렸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잘 자랐지요. 닭이 있는 뒤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히아나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주 받침꽃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꽃인데 꽃봉오리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꽃들이 있고요. 뒤쪽에 매화바위솔이 이쪽에는 많이 심겨져 있네요. 몇 개월 지나면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이 매화 바위솔이 온통 뻗어 있겠지요. 그리고 이쪽에도 포토존이 있네요. 그리고 황금 새덤 또 와송도 이 사이사이에 있고요. 여기도 바위솔이 있고요. 얘는 뭘까요? 돌나물 같기도 하고요. 이런 또 다생화도 있고요. 이렇게 이쪽은 존바위솔 종류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지죠? 여기 연화바위솔이 있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네요. 정말 멋지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쪽에 이건 무슨 바위솔인가요? 얘도 거미줄이 안에 엮여 있는데 참 예쁘지요. 이 많은 자구들 너무 귀여워요. 이쪽에도 이렇게 틈틈이 바위 틈에도 있고요.
이쪽에는 이건 무슨 바위솔인가요? 상당히 큰 바위솔인데 작게 보이죠? 가까이 보여드릴 수 없어서 멀리서 찍게 되네요. 너무 예뻐요. 아, 어르신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게 바위솔이라는 걸 아시게 되면 얼마나 귀엽다고 하실까요? 정말 예쁘지요. 정말 앉고 싶은 자리예요. 더 멀리 가볼까요? 요 정도예요. 제가 한 3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밑에는 지금 어떻게 뭘로 지금 깔으신 거예요? 혹시 정원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팁 좀 드릴까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저희가 직접 팠어요. 깊이가 있어요. 지금 깊이가 있어요? 1m 정도 있어요. 1m씩이나 파셨어요? 네. 그렇게 파야 돼요? 여기 흙을 일이 많이 못 올라오니까 밑으로 판 거예요. 밑으로 팠어요? 밑으로 파고 거기에다 무슨 흙을 넣은 거예요? 저희 일단 흙 넣고 산마사. 산마사요? 산마사를 올리고. 산마사 올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사 깔은 거예요. 마사를 깔은 거예요. 그럼 산마사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네요. 네, 산마사 저희가 2차 정도 들어가서 양쪽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몇 평인가요? 글쎄요, 평수로는 두 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요? 2평? 그러면 이쪽하고 해서 2차가 들었다고요? 네, 2차요. 와, 그래요. 지금 멀리서 보니까 크게 안 느껴지는데 상당히 크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굴곡 빼고요. 그냥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3m는 넘고 5m는 못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한 그 정도 크기일 것 같고요.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쪽에 화산석이 많이 쌓여 있죠. 여기는 연못을 만들려고 파놓으셨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또 이렇게 쭉 화산석을 놓고서 그 안에 분수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잉어들도 들어가겠지요. 남편분이 이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파셨대요.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요. 상당히 큰 연못인데 작게 보이죠. 저기 멀리 항아리가 있고 그 앞에 소풍도 보이지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 원장님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게 되면 또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런 바위솔이 함께하는 그런 정원, 또 어르신들이 나중에 여기서 함께하는 그런 정원, 멋진 정원이 될 것 같아요.